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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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코에 뭐 넣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들어있어요. 더 이상 넣지 마세요. 아, 여기서 여기에서 혹시 리코더 코로 볼 수 있나? 혹시 하모니카도?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 되는데요? 오케이. 합주, 합주, 합주. 합주 한번 가죠. 야, 리코더 합주. 리코더 합주로. 자, 시작. 아, 리코더가 슬픕니다. 자, 현영 씨, 댄서, 렛츠고! 8등 시민의 탈방미! 연기, MC, 거기다 개인 사업까지! 맞느니, 내가 바로 현영!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나 하는데요. 아, 노래를요? 이소라 씨의 명곡이죠. 네. 바람이 분다를. 바람이 분다. 네. 네. 내 몸이 뿐다로 재해석해봤습니다. 아, 내 몸이 뿐다. 네. 네. 김원희 씨. 예. 어쨌든 쉽지 않은 노래예요. 바람이 분다. 내 몸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좋더니 맛이 더 좋아진다. 밥을 들이키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그 성이던 통닭도 시킨다. 삼겹살 굽는다. 어두운 거리에 김종빵 물이 떨어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좀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실수들이 좀 많았어요. 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요대전 때도 정말 가족들이 다 같이 못 볼 정도의 MC 실력을 가졌었고 충격적인 충격적인 MC를 봤었고 굉장했죠. 그때도 강호도 선배님이 MC 포기하는 게 좋았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제 정말 큰 실수를 한번 했었어요. 어떤 실수였냐면 뭐 인기가요는 테이크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후보가 7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데 그 후보 7명이 나온 뒤에 1위 가수분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떨리니까 태양 선배님이 딱 뜨길래 태양!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태양! 하고 나니까 다음 후보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 큰일 났다. 옆에 설리 양도 같이 있었는데 설리 양도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뷰티 댄서는 과연 누구일까요? 태아 씨! 아! 축하드립니다! 아, 박수 왔어요. 네. 그래서, 자, 큰일 났다. 지금 태양 선배님이 1등을 안 하면 나 진짜 끝이다. 예.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태양 선배님이 그때 1등을 하셨어요. 아우,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 그때 MC들은 1위를 먼저 알고 있나. 아. 뭐 이런. 근데 저도 약간 실수를 했었어요. 인기가였는데 아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생방송 하고 마지막에 똑같아요. 엔딩 무대 인기가에서 아 이번 주 뮤직뱅크 신청해서 감사합니다.